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? 혹시 아세요? 80... 몇 살이죠? 평균, 남녀 합쳐서 평균. 70세 넘었나? 78? 78? 엄청 옛날 얘기예요. 지금 80세 몇 살... 넘지 않았어요? 넘었어요. 몇 살일까요?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. 82. 정답. 그냥 얘기했는데 맞아요. 김한 씨 대단해요. 네, 82세입니다. 82세요? 예, 네, 꽤 높죠? 진짜 높네요. 예, 이게요, OECD 선진국 국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하이랭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?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. 우리나라 분들 왜 회식 문화도 있고 술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담배도 무지 많이 피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죠. 그런가? 외국에 비해서.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. 한 가지 우리 고유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. 드라마와 노래방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신명나는 반문화가 있어, 반문화. 우리나라 반문화가 있어요. 다 풀어버려요, 그렇구나. 네, 풀어버려요, 한국은. 그러니까 뭐 나름 푸는 거죠, 다 슬슬 받아도. 네, 밤에 딱 퇴근해서 집에 딱 가면은 TV를 딱 틀면 드라마가 요일별로 참 재밌어요. 욕할 거 많아요. 예, 네. 엄청나게 잘생긴 재벌 총각들이. 총각이. 연하남. 한 명도 아니고 18명이. 예.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. 맞아. 내 말이.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아. 그러니까. 네. 네.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. 그냥 카타르시스예요. 막 스트레스 다 풀려. 아, 그렇게 풀리고 있군요, 나의 스트레스가. 그럼요. 우리 바깥 어른도 마찬가지죠.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만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하고 노래 부르고 맞아. 화끈하게 푼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어요.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김시환 선생님처럼 이제 운동, 육체미.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, 아니면 뭐 종교활동을 한다, 네. 뭐 이렇게 건전하게 풀면 베스트지만 네. 아, 그게 좋지 않으면 맞아. 안 되면 친구들하고 뭐 중도지라도 잡아, 중도지라도. 중도지 이거? 누가 때리는 거? 이것도 화풀이죠. 그럼요.